우리 대주님 사주를 보자면, 우리 대주님은 지금 금전의 고력은 솔직히 들어오지 않는다라 그래요. 원래는 내 일을 하고 계셔야 되고, 내 일을 가져가시면서 뭔가 해외 진출도 보이고 해외랑 관련된 일도 보이시면서 일은 승승장구 하나, 왜 자꾸 내 내면에 화가 너무 많고 사람을 못 믿겠다 이제. 응? 사람한테 원망의 소리도 분명히 많이 들고 관제도 보여요. 관제에는 뭔가 법적으로 뭔가 해결을 봐야 된다던가 뭐 법원까지 갈 일이 있다던가 이런 쪽이에요. 지금 뭐 관제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지금 네네. 와이프랑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아, 이혼. 응. 아니, 저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그 바람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심을 안 했었는데, 핸드폰 이렇게 확인하고, 문자도 이렇게 카톡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좀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와이프분께서 지금 바람 핀 거를 본인이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기주님 사주를 보자면 닭장 속에서 살 수가 없는 사주야. 근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나를 내조를 해주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일을 잘 꾸리고 있으니까 나만 보필해주고 이제 아이도 좀 생겨야 되고 이런 준비 과정을 걸치면서 내 와이프한테 좀 믿고 의지를 한 면도 있어요. 그런 면으로. 근데 와이프 사주를 놓고 보자면 내가 갇혀 살 수가 없는 사주야. 원래 좀 흥도 많으시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바깥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대주님이 어느 정도 좀 신경을 못 써준 것도 사실이나 바람을 현장을 뭐 뭔가를 보셨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의 가능성도 분명히 더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혼수가 있는 것도 맞고요. 이거를 무마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을요? 네. 그러니까 갈등도 많이 하셨잖아. 이거를 용서를 해줘야 되나, 눈감아 줘야 되나. 근데 본인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와이프가 지금. 저도 좀 어떻게 진짜 용서를 구해서 가정을 되게 지키고 싶었는데, 아니 되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지금이요, 아내분이요, 오히려 내가 남편분한테 미안해서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용서를 구할까,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볼까가 아니라, 지금 일이 잘 되고 계시잖아. 여기서 어떻게 돈을 좀더 뜯어와야 되나. 이거 궁리하고 있는 사람처럼밖에 안 보여. 지금 와이프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혼 소송 이렇게 하면서 좀 저도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처형 관계도 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뭐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은 그래도 처형이니까 연락을 했었는데, 아,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려고 네네. 같이 그러셨구나. 이제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갈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뭐, 물론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더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하거나, 뜬금없이 저 이제 일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안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뭐 이제, 처형이니까 그래도 뭐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죠? 뭔가 좀 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두 분이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 그래서 아마 와이프분이랑 연애하셨을 때도 내가 봤을 적에는 조금 남자관계가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 그러니까 그만큼 흥이 많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근데 대주님은 그냥 내가 앞으로 이제 내 성공만 달려오신 분인 걸로 보여. 그래서 결혼도 안정적이게 하고 빨리 내가 커서 내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했는데 아내분은 조금 그런 그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됐을 때내그 겉으로 치장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늘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아무래도 좀 저도 이제 씀씀이 이렇게 막
좋진 않은데, 되게, 와이프는 그래도 씀씀이가 되게 뭔가, 저는 한 번씩 이게 물건 살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빗대서 봤을 때, 와이프분이 조금은 언니한테 도움을 청한 듯이 보이고, 본인이 지금 잘못을 해서 이혼을 당하게 생긴 거야. 근데 본인이 네. 솔직히 잘못 인정 안 하신 다음에, 그죠, 네. 이게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야. 저한테요? 네. 그래서, 진짜 웃기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언니를 갖다 붙이냐. 언니한테 그걸 도움을 청한 걸로 난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연락을 이렇게 잘안 하는 그렇죠. 걸로 그리고 알고. 분명히 본인이 네. 동생이 이혼, 뭐, 소송 중이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네. 그쪽도 분명히 알 건데, 그렇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짜고 쳐서 네. 여기 대주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야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더 많고,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많고, 내 탓으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려고 본인 지금 되게 용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로 잘 오셨어. 거기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딱 자르세요. 전화 오면요? 예, 이혼하고 볼 사이 아니잖아. 아무리 친했어도. 네. 뭐, 개인적으로 친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몇년 동안 또 이렇게 가족으로 좀 지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뭐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역으로 소송할 거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대로요? 네. 이분이 네. 너 남편이 나한테 찝쩍거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 사건을 만들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당하기 싫으시면. 이혼 가능하고요. 이게 뭔가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4, 5개월 안에 이거 끝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저기에 연락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그냥 원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대준님은 어느 정도 그냥 법적으로 줄 만큼만 주고 네. 이분이랑 정리되고 앞으로 더잘 돼.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더 풀리고요. 대준님 사주에 어쨌든 결혼은 한 번은 실패수는 봤지만 분명히 2, 3년 향후 후에 또 다시 홍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앞으로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자손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락 끊으시고 이 소송 집중하시고 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저기 소송은 좀 언제쯤 혹시 4, 5개월? 5,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실 거야. 5개월 끝나셔요. 정도요? 내년에 지나면 이거 관제 거의 끝나요. 그럼 아예 그냥 차단도 다 그냥 네, 차단 다 하세요. 좀다 시켜버리고. 네, 차단 다 하시고, 이제 어차피 변호사 대 변호사 싸움이고 하니까 네. 연락할 부분만 하시고, 아닌 거는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 말가불고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미 안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증거물대로 와이프는 책임 맞게끔 다 정리될 거니까요. 소송 무마될 일은 없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